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시카고로 가볼게요. 시카고 교회에 사는 두 형제가요, 집 마당에 무엇을 묻었다고 하는데요. 이 묻은 정체가 바로 본인들의 어머니와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이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찰이요, 빌리지 워커스, 즉 동사무소?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 직원이 어떤 집에서 1년 동안 수도를 전혀 쓰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 집에 가보니까요, 그 가스 전기 계량기가 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집이 굉장히 더러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형제가요, 가스, 뭐 전기 비용을 내고 싶지 않아서 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집이 정말 너무 형편없이 더러워져 있고 망가져 있고 뭐 악취가 가득했고요. 그다음에 소변이 담겨져 있는 여러 유리병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관, 뒷문, 뭐 모든 방이 쓰레기, 뭐 상자 이런 것들을 꽉꽉 채워져 있었는데요. 뒷마당에는 흙더미가 이렇게 무덤처럼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보기에도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형제에게 뭐냐고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출입문이 이 쓰레기들 때문에 열리지가 않아서 그 창문을 이용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 형제랑 대화를 시도를 했대요. 이 형제는 40대, 50대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형제의 어머니는 2015년에 사망을 했어요. 여동생이 계단에서 미는 바람에 사고로 어머니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럼 그 여동생은 어디냐 물었겠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제 여동생은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요 2020년 이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생각하기엔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도 들으시기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경찰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저기 사실은요 저 뒷마당에 묻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코로나 너무 무섭고요 저희는 장례 치를 돈도 없어서 그냥 엄마랑 여동생을 저기다 묻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신고도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계속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배제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 안에 쌓인 물건들을 차례로 빼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법의학팀 등 전문가들이 집 안팎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짐들을 빼내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두 형제는 인근의 호텔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집 근처에 와서 그냥 하염없이 서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형제는 사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없어요. 유죄를 선고할 수도 없습니다. 체포를 할 수 없으니까. 시신이 만약에 나온다면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글쎄요. 이 이웃 주민들이 말하기를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알았지만 이 누군가가 집 밖으로 나오는 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